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결벽증 각혜입니다. 오늘 또 지금 부산뿐이 아니네요. 예,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진해에서 오신 분이고요.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제가 한참 전에 오셔서 계약을 하고 가셨는데 제가 또 예약 현황도 많고 이래서 오늘 드디어 이렇게 입고를 해줬습니다. 이분 보시면 지금 뭐가 많이 숨겨져 있죠. 이런, 진짜 얼마나 허리가 많이 이제 허리에 통증이 있었으면 이렇게 할까 안 할까 다 해보셨다네요. 보통 이런 분들은 솔직히 차를 보면 이런 뭐 쿠션이라든지, 예, 보이시죠? 예, 없는 게 없습니다. 없는 게 없고, 그 엉덩이 부분을 많이 이제 평탄화 하려고 노력을 하셨네, 보니까. 이 당시 K5가 지금 보시면은 꼬리뼈 있는 쪽이 많이 밑으로 내려앉아 있어요. 거의. 이게 지금 조절이 안 된답니다. 이게 지금 다 된 상태인데, 이 방석 부분은 조절이 안 돼요. 이 포지션은 조절이 돼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분이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자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저희 메이저카 사상무점의 리무진 시트입니다. 리무진 시트. 오늘 디자인이 시직 퀼팅 버킷. 아무리 기능성 개선이고, 뭐, 착자감 개선, 예, 그런 부분으로 리무진 시트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예, 마지막에 이 부분은 우리가 디자인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시직 퀼팅 버킷 리무진 시트를 선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렇게 1열만 시공을 해볼 건데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듯이 인테리어를, 예, 위한 뭐, 리스토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나, 솔직히, 그 탑승자 위주의 공간만을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혼자 타거나 아니면은 와이프 네 분이 두 분이서만 타는 차들은 솔직히 뒷공간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예, 요즘 1열들만 많이 시공을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뒷공간은 신경을 쓰지 않지만, 예, 이렇게 뭐 인테리어가 순정의 이미지와 어떻게 그렇게 이질감 없이 묻혀져 가야 되기 때문에 컬러는 블랙으로 많이 진행하시고 오늘도 뭐 역시, 예, 블랙으로 리무진 시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오셨을 때 저희 그 샘플 리무진 시트에 다 앉아 보셨거든요. 저희가 매장에 각 디자인별로 리무진 시트를 이렇게 샘플로 해놨어요. 예, 오셔가지고 이렇게 앉아 보시면은 이제 많은 느낌이 오죠. 내가 과연 지금 이렇게 요통의 그 통증을 받으면서 운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그 착자감 개선이 된 리무진 시트로 드라이브 하면은 얼마나 편해질까. 이거 저랑 전화 상담해서 백날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 한번 오셔서 앉아보는 것만이 그냥 뭐 본인이 선택하시는데 가장 좋잖아요. 내가 느껴보고 직접 할 건지 말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영상에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리가 아주 먼 분들은 그게 뭐 현실화 될 순 없지만은 부산 경남권에 있는 분들은 솔직히 대부분 다 오셔가지고 앉아보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예, 리무진 시트 선택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도 진해에서 오신 K5 차량, 예, 리무진 시트로 업그레이드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K5 리무진 시트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아주 오랫동안 허리 요통 때문에 고통받아 하시다가 결국에 저희 결벽증 각해 이렇게 방문해서 리무진 시트를 하시게 됐는데 아마도 개선이 많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시공하기 전에 요 이런 안에 있는 그 프레임 구조를 보고 조금 이 꼬리뼈 쪽이 상승될 수 있도록, 예, 조금 이 완전히 이래야 되거든요. 경사가 좀 이렇게 거의 평탄화는 아니지만 조금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이런 상황하고 이런 모든 요건을 고려해 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무작정 뭐 스펀지를 낑겨 가지고 단을 높여서 뭐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열선하고 통풍이 있는 시트다 보니까 모든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프레임 구조를 보고 적절하게 딱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한계치까지 최대한 꼬리뼈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까 전에 우리가 입고되기 전에 막 이렇게 그 사제 방석 밑에다가 수건하고 쿠션 같은 거를 낑겨놨더라 아닙니까? 그런 게 이제 없이도, 예, 이렇게 거의 이쪽 부분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경사를 좀 잡아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공된 가죽은 이게 지금 너무 한시적이고 이벤트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릴 건데 뭐 참고적으로 이게 천연 소가죽이 아닌 최상급의, 예, 천연 면피 가죽입니다. 이게 지금 나파 가죽 위에 등급인데 제가 영상에 뭐 최근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원단이라는 신소재가 도입되기에 앞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죽 물량을
빨리 처분해야 되잖아요. 물량이 많이. 어차피 그거를 이제 안 쓰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반 가죽이라든지 나파 가죽을 선택했을 때 이제 우리가 선택된 컬러에 뭐 물량이 없으면 이렇게 최상급의 천연 면피 가죽으로 무상 업그레이드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수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고 적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오늘 이분은 나파 가죽으로 진행을 했지만 나파 가죽 위에 등급인 예전에 저희가 롤스로이스 작업할 때 그때 사용했던 천연 면피 가죽입니다. 최상급의 가죽이죠. 아주 표면 내구성이 끝장납니다. 완전 한 거의 두 배 두께예요. 두께도 막 가죽이 이래요. 막 이렇게 보시면은 디자인과 컬러도 실내 순정의 인테리어에 그대로 자연스럽게 조화되고 묻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블랙 컬러에 CG 퀼팅 버켓 리무진 시트로 오늘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 버켓의 중요성은 허리가 좌우로 틀리는 것을 방지하고 보통 운전을 또 오래 하다 보면은 경력이 있는 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거의 한손 운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허리가 옆으로 이제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잡아줍니다. 이 사이드 버켓이. 그리고 나서 뭐 오늘은 이분이 럼버 서포트를 이렇게 생략을 하고 뺐는데 럼버 서포터가 순정에 이렇게 기능이 있더라도 지금 올라오죠? 딱 요 스톱이잖아요. 이렇게 올라왔죠? 이 올라온 이 자체도 지금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저희가 시트 할 때 럼버 서포터 추가로 저희한테 작업 의뢰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내구도 가능하고 여기서 더 올라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더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허리가 좌우로 틀리는 것은 이런 사이드 버킷 잡아주고 쪽으로 허리를 꼿꼿하게 펼 수 있게 자세를 바르게 교정할 수 있는 이런 럼버 서포터가 추가로 더 앞으로 진행되게 돼서 허리 통증이라든지 자세 이런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참고적으로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리무진 시트는 의료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리무진 시트를 하게 되면 허리가 뭐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 개선이 있다 없다는 개인적인 운전 습관, 자세 이런 부분 때문에 다 다르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희 매장에 방문하셔서 꼭 미리 앉아보시고 꼼꼼하게 둘러보시고 체크해보신 다음에 결정하시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K5 차량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고 또 이렇게 면밀히 고민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검토하신 후에 이렇게 저희 이렇게 리무진 시트 선택해 주셔서 그리고 또 먼 곳 진해에서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다음 영상 또 재밌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